1970년대에 마틴 이름이 좀 그 특이한데 피쉬베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쪽에 공부한 분들은 이분 이름 익히 들어서 기억이 될 겁니다. 마틴 피쉬베인.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그 이분이 고안한 유명한 이론 가운데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기대 가치 이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가 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일과 가능성이 있는 일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그 사람의 그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이제 그 미국 NBA 농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너무 되고 싶어요. 진짜, 진짜. 뭐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미국 NBA 농구 선수가 되는 게. 그 소원을 점수로 치자면 100점이에요, 100점. 100% 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 가능성은 몇 점쯤 될까요? 한 0점은 좀 심하고 예의상 한 1점. 1점. 가능성 1점밖에 안 돼요. 그럼 1 곱하기 몇을 하는 겁니까?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점이 나올까요?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기대가치 최종 곱해진 점수만 보고 여기에다가 모든 인생을 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경영 이론에도 많이 활용되는 이제 방법인데, 요즘 그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그런 현상 속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젊은이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매가 자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레슨도 하고 또 한번 떨어져 가지고 재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문대 음대 바이올린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일단 1단계 꿈은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더 연습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만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만한 그 예술가로서의 그 번뜩임과 창의성과 섬광 같은 어떤 기질이 점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부모도 유심히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도 점점 같이 어깨를 겨누는 경쟁자들 속에서 그걸 점점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인고의 세월의 모든 노력과 투자를 다 접고 포기를 합니다. 그럼 내 맞는 적성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어쩌면 내 길일 수도 있겠다 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네요.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최근에 그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개 어떻게 일 잘합니까? 이제야 자기 적성을 만났다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사님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과정을 잘 알죠. 돌아보면 진작이 정확한 그 은사가 발견이 되고 정확한 기대 가치의 확인이 이루어졌었다면 어쩌면 뭐 음악을 해서 그 좋은 연주자로서의 재능을 익힌 것도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꿈꾸었던 세계적인 연주자로서의 꿈은 결국 포기를 하고 접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나마 이 길이야말로 자기가 참 꿈꾸었던 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시행착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 오셔서 간증 겸 그 집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 박종호 형제, 그 CCN계에서는 그 조상격이죠. 좀 입도 거칠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친구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암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너무 주신 겁니다. 확실해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성량과 그 음폭과 모든 재능 면에서 뛰어난 음악가를 이렇게 흔하게 만나보진 않아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혹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갈까 봐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막 정말 이렇게 격렬하게 투정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고 할까 봐 자기를 누르고 비틀어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한계를 항상 그어주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 비슷한 인물 하나를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가 이제 약함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사실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했던 그 환상, 또 계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뭐에 대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몇 차례에 걸쳐 번역으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다 보니까 헬라말 자체 어감이 그렇게 살아 전달되질 않는 것 같아요. 1절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연기를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아, 이걸 지금 말을 해도 되나? 아, 이거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주저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꺼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머뭇거리는 문장 표현이 정확하게 1절입니다. 이거 지금 말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주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소심하게 자기 입장을 지금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득불.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런 말법이 어디 있어요?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제 말은 아니고 이제 여론이 이제 이런데요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거의 90%가 자기 얘기예요. 결국은 알죠? 아,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군요. 이제 모르는 척하고 듣긴 하는데 알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법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말하기 좀 힘든 내용이다. 왜냐하면 거긴 자기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그의 삶의 스타일상 말하기 거북스러운 내용이에요. 왜? 그 내용 자체가 자랑의 내용을 담기 있기 때문에. 혹 아니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얘기인 것이 들통이 나죠?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지나갑시다. 첫째, 14년 전에,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14년 전이면 AD 몇 년 전입니까? AD 41, 2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다시 고린도 후서가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써졌다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근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55년, 6년 사이에서 14년을 빼면 41년이나 42년 사이에 어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면 대충 파악이 돼요.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어떤 영적인 계시나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안디옥에 머물 때인데 그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늘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늘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기권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늘이에요. 그렇죠? 둘째 하늘은 하늘별 있는 우주공간,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공간을 얘기하죠. 둘째 하늘.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뒤에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떤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과로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 황홀할 때, 야, 지금 내 상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혹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때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 황홀해서 사실은 내 육체도 같이 갔다 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다 왔는지 그건 내가 참 분간을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실제 그 정도의 황홀한 어떤 상태로 그가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런 사람을 자기가 안대요. 자기 얘기인데 왜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역시 반복해서 무슨 표현을 하죠?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는 못한다. 즉 몸과 함께 영혼이 같이 그 경험을 했는지 영혼만 올라가서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부럽죠? 이런 경험 한번 하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저는 신비한 체험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한, 뭐 억지로 표현하자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기독교는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신비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 불가한 내용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년 만에 끌어내고 있어요. 14년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14년 만에. 저 같으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얘기했을 텐데, 야, 그거를 어떻게 14년 동안 담고 있었을까? 여기에는, 그래야만 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신비한 체험은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인 소명이나 어떤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신비한 체험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이 또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너무도 주관적인 체험이다 보니까 그것을 원리화시키고 그것을 일반화로 끌고 가서 그 기존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은 틀렸다라고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또 사람의 상황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풍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다루시는 그 스킬을 성경을 따라서 한번 잘 보세요. 일정한 원칙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원리가 다 달라져요.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폭의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따져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조 속에 항상 빠뜨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율배반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그게 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맞았고 지금은 그게 틀릴 수 있다. 그게 본질적 진리가 아닌 이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때 고기를 먹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 그럼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 체험의 신앙의 본질을 걸다 보면 그렇게 속아요.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신앙의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분만큼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호하게 그 감정적 체험에 신앙을 의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신앙이 이제 본론으로 본질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이 단선적이 돼요. 흑백 칼라처럼. 검은 거 아니면 흰 거예요. 언젠가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들었었죠. 미술학도로서 미술의 깊이가 깊어지면 불난 집을 100가지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직 이제 크레용을 잡는 수준이면 불난 집 그리라 그러면 빨간색과 검은색밖에는 사용할 줄 모른다고요. 마치 그런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광분을 하거든 받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진 마세요. 속으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쯧쯧쯧 어리석은 것.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야비한 거예요. 저는 잘났다 그거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어우 그렇구나. 정말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속상했겠다. 야, 넌 그래도 낫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 죽여놨다 그거는. 이렇게 편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을 그 신비한 체험을 감추어 놓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14년 만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리면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제3인칭의 표현을 빌려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아, 이건 내가 지금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좀 마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저는 이 7절을 읽다가 화가 났어요. 제가 왜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왜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어떤 계시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결국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보여줄 듯 말 듯하고는 결국은 그 내용은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은사와 계시 때문에 자기가 부수적으로 겪었던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얄밉죠. 응? 얄미운 거예요. 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아, 저 같으면, 아, 이번 기회다. 이번 기회다 하고. 이번 기회에 뭐 말하는 거야, 누가. 이걸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떳떳하게 자랑을, 명분도 좋고 하겠는데, 바울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은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육체의 약함, 까십니다. 7절이 그 얘기예요.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뽐내고 우쭐거리다 그 말이죠. 뽐내고 우쭐거리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자,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거를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건 본문 그대로 육체라는 표현으로 봐서 몸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걸 자꾸 영적으로 의미화만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분명 육체의 질병이 맞습니다. 그 육체 어떤 질병일까? 제가 어제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그 설교를 우연히 저녁에 듣다가 혼자 실소를 금치 못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오늘날 얘기하면 그 남자들 그 몸에 사리가 생기는 걸 뭐라 그러죠? 결석, 요로결석이라 그러나요? 예? 저는 아직 그거를 한번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뭐 애 낳는 고통 이상이라면서요. 그 이제 뭐 맥주를 마셔야 그 사리가 이제 그 소변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대요. 그거 한번 겪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그 굉장히 아프던데. 그런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 이게 생겨요. 몸에 사리가 생겨요. 스님들처럼. 그 이제 아래 돌이 생기는 거죠. 이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게 그거였을 것이다. 그거는 애 낳는 여성들이 아이 낳는 고통 이상의 고통이니까. 그리고 뒤에 더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마 그것도 모자라면 그 요로 결석, 신장 결석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 신장 결석을 앓는 여자가 애를 낳는 고통 정도였을 것이다. 뭐, 좀 어거지죠? 그래서 뭐 우리가 2000년 전에 가보진 않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정황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본문에서 이거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분은 또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또 있어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뭐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안질이라는 말이 성경 정황상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큰 글자로 썼다. 뭐 그건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을 많이 겪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교를 다녀야 되는 그 순회 선교사로서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어쨌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여기 또 우리가 알듯 모를듯한 표현 하나가 붙어있네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사단!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탄도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 아래 사단이 그 육체의 가시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줄 수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또 일반화시키거나 원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연필 깎다가 배도 아이고 이 귀신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집단이 있어서 그래요. 저기 영등포 쪽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귀신론이죠. 감기만 걸려도 전부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욕을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연한이 끝나니까 사탄은 그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표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 육체에 가시는 몸에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질병은 성경 전체 정황상 점점 잃어가는 시력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에 사탄이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강조해서
두 번 반복을 했는데 자고 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목적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육체의 가시일지라도 바울은 이것을 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대사도일지라도 지금 당장 몸에 질병이 생겨서 몸이 괴롭고 몸이 아픈데 이게 뭐 좀 마식한 사도 아닌 이상은 누가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주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건 피하고 싶은 일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 번씩,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의미상 정말 그가 간절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가시가 내 육체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9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데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아, 사도 바울이 세 번씩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수준 있는 분들이네요. 응답 받았죠. 뭘로 받았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알고 돌아가는 게 결론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구절을 잘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려 함이라? 머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말은 에피스케노라는 말인데 여길 보십시다. 이 머물다, 에피스케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장막을 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누가? 하나님이. 이 항상 성경 전체에서 성전, 장막, 성막 전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서 발생한 개념이 뭐냐면 쉐키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는 나의 뭐예요? 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아, 내가 약해야,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사실상 자기의 비어짐, 자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듯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광처럼 깨닫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처절하게 짓눌리고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가장 초보자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베테랑이 되어서도 항상 코치진들에게 감독들에게 꾸중 듣고 일관되게 야단 맞는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힘 빼라. 힘 빼랍니다. 내가 힘을 주는 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안에 개입하지 않아요. 오, 그래?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해봐, 그러면. 해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 다 빠질 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오로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과 임재와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지독한 평생 떨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계속 밀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강력한 리더십 좋아하죠.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 좋아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3.1교회도 담임 목사가 강력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들이 새벽에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좀 이제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이제 4년 되셨는데.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알아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김 빼고 이거 분질러 놓는데 20년 걸리셨는데 왜 또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절대 교인들이 눈치 못 채게 하나님이 저를 계속 꼬집습니다. 눈치 안 채게. 너 정신 차려. 너 긴장해. 또 네 꼬라지 나오려고 그런다. 수시로 꼬집어요. 수시로. 그래서 지금 순을 팍 죽여놨는데 아 왜 또 강하게 하라 그래요? 물론 단호하게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조금 더 3.1교회는 지금 힘이 아직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 힘을 빼야 돼요. 힘 뺍시다. 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일꾼 뽑을 때도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흐물흐물한 사람들, 어우, 저 사람이 뭐 할까 싶은 사람들. 이건 뭐 하나의 이제 쪼크이긴 하지만, 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측은지심이 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예 그냥 약해서 그냥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뭐 그러려니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팔다리 다 문질러 놔요. 이제 그것도 좀 위험하니까. 이제 몸 안에 가시까지 집어넣어서 완전히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놔요. 평생을. 근데 바울이 그거를 알아들어요. 너 그렇게 사도해야 된다. 수시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자기가 걸려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힘 빼세요. 운동선수들 게임 안 풀릴 때 보면 긴장하죠. 가수들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 노래가 삑사리가 나요. 그래서 목을 풀고 목에 힘을 뺍니다. 저는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위적이고 사람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강력한 통치로 우리 청년들이 기운이 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복음이 주는 역동성에 새롭게 눈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